답은 우리 성도들만 보는 건 한국 사회가 지켜봐. 다시 차차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봤던 거예요. 그 주목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주면 좋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.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화가 되었습니다.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가고 있다.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여주도록 노력하십시오.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방송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.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. 그 모든 사람들이 믿어 볼 수 있게 함께하십시오. 이 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 기도로 참여해 주십시오. 물질로 참여해 주십시오. 사랑하시는 성도로도 동참해 주십시오. 이 동참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역사를 온 땅의 온 세계에 보여주는 운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. 하나님은 참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
여호와의 이름을 야훼라고는 야훼라고 하죠. 창세기 2장의 경우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불리는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야훼 엘로힘 모두를 부릅니다. 자, 이제 우리 엘로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